최근에 살 빠지기 전까지 동네 돌아다니면 이제 많은 분들이 윤 대통령의 숨겨놓은 아들 같다. 대표가 이제 지난번에 대선 과정에서 자행을 하면서 부산을 갔다가 이제 순천을 왔다가 이렇게 하는 그 일정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TV에서 보는 이준석이랑 실생활에서 보는 이준석이 거의 똑같아요. 사람들이 이준석보다 나은 게 뭐냐라고 하면 확실히 제가 노래 실력은 저는 그런 거 신경을 진짜 별로 안 써요. 제가 크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렇게 소란스럽게 하시더라도 연설 진행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반대하는 분들의 목소리보다는 응원해주시는 분들의 박수를 들으면서 연설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억울한 것을 뛰어넘는 매력이 있느냐. 다시 순천에 내려가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먼저 제가 말을 꺼내기가 이거 어떻게 꺼내야 되나. 애도 뭐 유치원도 지금 다니고 있고 장인장모님도 다 계시고 하는데 근데 그때 와이프가 좀 먼저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순천 내려가자 해서 유치원이랑 집이랑 자기가 알아보겠다고 그래가지고 디토 유진사 러브 다이 아이브 순천 굴럽 다이. 정치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을 때는 사실 초딩 때죠. 이제 어릴 때부터 약간 반에 좀 재수 없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장래 희망 물어보면 대통령이요 이런 이제 약간 정신 나간 친구들. 제가 이제 그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정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항상 갖고 있었고. 물론 모든 정치인이 꿈이다 대통령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저도 뭐 마찬가지죠. 맞죠. 맞긴 맞는데. 저는 정치인이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거는 대선 후보까지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시대가 선택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대의 선택을 받을 만한 그런 큰 정치인이 되는 것을 일단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원으로 갑니다. See you in 홍천. 네, 알겠습니다. 들어오겠습니다. 네, 오 기자님한테 당대표만 쓸 수 있다는 수첩. 네, 이게 약간 당대표 전용 수첩이라고 누가 선물로 주셨어요. 당대표 되라고. 일단 아침 라디오가 거의 매일 있으니까 무조건 아침 라디오 맞춰서 한 6시쯤 일어나고 연설문 써야 될 때는 한 2시, 3시 넘어서까지 쓰죠. 밤 새야 될 때도 있고 밤은 많이 못 자고 그러니까 살이 빠져요. 제 생각에 아직 달아보진 않았는데 아마 한 달아봤다 이런 표현하니까 내 스스로 고기 취급하는 거 아니에요. 재보진 않았는데 한 제 생각에 못해도 한 5, 6kg는 빠진 것 같아요. 네. 제가 대학교 때는 한 70kg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살 빠지기 전까지 동네 돌아다니면 이제 많은 분들이 윤 대통령의 숨겨놓은 아들 같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주셨는데 전북전주의 효자호도 21.69% 1673표 우리가 호남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라는 절실한 좀 외침을 드리려고 하면서 저도 사실 좀 울컥했었어요. 울컥했고 저는 그 연설이 사실 굉장히 감사한 게 제 홈그라운드이기 때문에 잘해야 된다라는 부담감도 사실은 굉장히 있었고 무엇보다도 그 연설을 보면서 좀 와이프가 굉장히 좀 펑펑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순천에서 총선할 때 고생했던 거 생각나가지고 제가 꼭 의도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순천 출마한다는 언론 기사가 나와서 이제 안 갈 수 없게 됐다 이제 설득을 해서 출마를 했고 저는 다만 이제 저희 가족에게 정말 고마운 점은 제가 순천에 출마했을 때는 사실은 영구적인 주거지를 구하지 않고 약간 모텔과 원룸 이런 것만 해놓고 다시 출마했었습니다. 다시 순천에 내려가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먼저 제가 말을 꺼내기가 이거 어떻게 꺼내야 되나. 애도 뭐 유치원도 지금 다니고 있고 장인장모님도 다 계시고 하는데 근데 그때 와이프가 좀 먼저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순천 내려가자 해서 유치원이랑 집이랑 자기가 알아보겠다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때 그렇게 저희 가족이 저와 함께 순천에 내려가 줬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약속을 지키는 소신 있는 정치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나 뭐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광주에 출마하려고 했습니다. 달빛 동맹도 있고 대구 출신이 광주에 출마한다는 게 선명하기 때문에 했는데 이제 그러던 차에 이정현 전 대표님을 만나가지고 상의를 하다 보니까 이정현 대표님 만나서 얘기 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진정성을 가지고 알았다라고 할 때까지 한 5시간 설득을 하시기 때문에 저도 그 기세에 넘어가서 어느새 저도 모르게 알겠다고 제가 순천 출마하겠다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순천에 출마하게 된 거에 한 99% 정도는 사실 이정현 전 대표님의 영향입니다. 정리를 하고 마이크 선도 셀프로 정리하는 준비된 정치인 천하람입니다.
아이고 제가 요새 이게 선거철이다 보니까 이게 많이 좀 이렇게 힘들게 들어요. 죄송합니다. 파이팅하시고. 예, 아유 감사합니다. 아, 눈물이 날라. 아, 아유 아유. 예. 아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마워요. 예. 예. 아이고 예. 김철근 위원장님이시죠? 예예 예,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가시면 돼요. 우리 김기현도 보면 사모님. 안녕하세요. 예예. 예. 아, 안 그래도 지난번에 예, 뵀던 예, 거였습니다. 예. 사모님이라고 하셔서 아유 저도 이게 아무래도 선거 과정이다 보니까 저도 참 좀 모질게 하는 면도 있는 것 같고 후보님 힘드실 수 있으실 것 같다 말씀드렸더니 또 사모님도 괜찮다 하시면서 이제 오히려 잘 보고 있다고 또 열심히 하는 거 말씀 주셔가지고 아 확실히 큰 정치인의 사모님은 또 다르시구나. 그때 거기 어디였지? 무슨 시장이었지? 그 우시던 분? 영천. 영천. 저희 영천에서 만나 뵀는데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준석 대표 때 기대가 컸었는데 그게 좌절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허은하 의원님이 방송에 최적화돼 있다라고 느낀 게 어머님이 우시니까 1초 만에 같이 우시더라고요. 이거는 그래서 갑자기 감동 파괴 스토리로 가고 있지만은 가족이 아닌 분이 저희의 어떤 행보만을 응원하면서 눈물까지 흘리시면서 걱정하고 응원해 주시고 하는 거는 이거는 살면서 참 하기 어려운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런 순간들이 있으면 정치하기 잘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눈물 흘리면서 저희를 맞아주실 정도면은 딸기를 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딸기를 주시건 아시진 않더라고요. 아, 네. 다수기가 이게 비싼디. 이거 손질하기 엄청 힘들잖아. 그러니까 하나씩 엄청 강이 있어. 그냥 하루 좀 거의 못 먹고 밤에 늦게 좀 먹은 적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그 캠프가 굉장히 정감 있는 캠프인 게 후보를 혹사시키지만은 밥은 잘 챙겨줘요. 저는 이제 국밥, 돼지국밥류를 굉장히 제일 좀 좋아하는 편인데 이게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부산식 돼지국밥이 제일 유명하겠지만은 밀양식도 있고 순천식도 있고 이렇게 지역별로 있는데 순천식이 저는 요새는 꼭 지역구를 의식하지 않더라도 약간 최애 느낌이고 거기가 이제 약간 황태 육수에다가 일상생활에서는 안 울고요. 영화나 만화책 보면서는 되게 잘 울어요. 저 한 몇 주 전에 만화책 보다가 울었어요. 무슨 만화책? 슬램덩크 보다가. 아 맞다. 최근에 실생활에서는 그 진짜 몇 년 만에 울었던 것 같은데 그 컷오프 하는 날, 발표하는 날 울었는데 이게 제가 제 거는 아니고 이긴 후보가 통과할 수 있을까 없을까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발표도 되게 늦었고 그러니까 출마 선언도 늦었고 이제 천하람, 허은하, 김용태 다 하고 이기인까지 딱 발표되니까 저도 모르게 약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잘 되겠다 이거. 이거는 무조건 잘 될 수밖에 없다. 이기인까지 컷오프 통과할 정도면은 약간 매기는 걸 수도 있지만 그때부터 저희가 천하용인이 확 바람을 탔죠. 대표가 이제 지난번에 대선 과정에서 자행을 하면서 부산을 갔다가 이제 순천을 왔다가 이렇게 하는 그 일정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제주로 갔었는데 그때 순천에 오면서 이제 하루 종일 그래도 또 굉장히 어찌 보면 본인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또 저랑 같이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 그래도 이 연결고리가 생겼고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TV에서 보는 이준석이랑 실생활에서 보는 이준석이 거의 똑같아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그걸 되게 높게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TV에서 봤던 사람 만나면은 좀 되게 좀 느낌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TV에서 봤던 거랑 똑같아요. 우리 응원하러 오신 분들 인사하고 반갑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국민자로 과연입니다. 아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유도 오셨는데 사진이라도 같이 하나 찍고 가세요. 네. 휴대폰 하나 주세요. 휴대폰. 네. 이거 방송. 예, 회장님. 아이고, 저 좀. 아이고, 내일 뵙습니다. 예,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지금 울고. 아이고, 됐다. 알겠죠. 사실은 좀 되게 거창하긴 한데, 한자는 따로 없고, 아버지께서 하늘이 주신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지어주셨습니다. 예. 종교적인 의미. 원래 지을 때는 그런 의미는 없었고요. 예, 뭐 저도 기독교 신자기는 해서 약간 그런 의미로 이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지을 때는 특별히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야, 화이팅!
우리가 이 상처를 스스로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 잘했어요. 끝난 기쁨에 지금 정신줄을 놓고 있는 후보들입니다. 예. 저는 그런 거 신경을 진짜 별로 안 써요. 제가 또 목소리가 워낙 좋기 때문에,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렇게 소란스럽게 하시더라도 연설 진행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반대하는 분들의 목소리보다는 응원해 주시는 분들의 박수를 들으면서 연설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따지고 보면 김기현 후보, 안철수 후보, 황교안 후보라고 뭐 억울한 일 없겠습니까? 정치인은 다 누구나 억울한 일이 있죠. 어떻게 100% 다 이해받으면서 하겠어요. 근데 결국은 그 억울한 것을 뛰어넘는 매력이 있느냐, 그리고 그 억울함을 뛰어넘는 정말 유의미한 메시지가 나오느냐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를 싫어하는 분들도 아 그래 천하람이 유능하지, 천하람이 선택하면은 총선 이길 수 있고 우리 당이 정말 압도적으로 잘하는 정당이 될 수 있다라는 거는 인정해 주실 수 있도록 제가 그런 유능함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다들 약간 구밀복검 같은 느낌이죠. 이제 칼을 숨기고 이렇게 웃으면서 힘들지 않냐 이런 하나마나한 얘기 같은 것들을 하는데, 언론에서 봤을 때 좀 티격태격하는 것 같아 보여도 막상 만나면 잘 지냅니다. 왜냐하면 서로 힘든 거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연설회 때 만나도 보통 이제 당 지도부나 선관위 욕을 하죠. 뭐 이렇게 일정을 타이트하게 잡아놨냐, 힘들어 죽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가 이제 약간 힘든 걸 공유하고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정치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을 때는 사실 초딩 때죠. 이제 어릴 때부터 약간 반에 좀 재수없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장래 희망 물어보면 대통령이요 이런 이제 약간 정신 나간 친구들. 제가 이제 그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정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항상 갖고 있었고, 사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뭐 이준석 대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준석 대표를 보면서 좀 빨리 시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 2012년이었나? 등장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 뭔 저런 너디한 친구가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있나, 이렇게 별로 뭐 크게 대단하지 않게 생각했었는데, 확실히 정치 일선에서 특히 우리 여의도 정치의 최전방에서 몇 년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괄목상대라고 하죠. 진짜 엄청난 이 어떤 성장을 하는 걸 제가 보니까 이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그래도 머리가 좀 빠릿빠릿하게 돌아갈 때 빨리 시작해가지고 경험을 쌓아야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고,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사실 조국 사태 겪으면서 야 이거 진짜 좀 답이 없다, 이거 민주당도 노답이고, 그렇다면 보수 정당이 방향성은 올바르기 때문에 우리가 보수 정당을 잘 개혁해가지고 잘 고쳐 써야겠다, 그런 심정으로 정치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대통령을 하셨던 분들 중에 굳이 찾자면 저는 YSDJ 되게 좋아합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런 큰 정치인이 다시 또 나올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들도 너무 미화가 많이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결기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잠시 살기 위해서 이상한 짓을 하지 않고 잠시 힘들더라도 영원히 사는 길을 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용기와 결기, 그런 게 좀 멋있는 것 같아요. 비주류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내가 새로운 주류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결기가 있는 정치인들에게는 YSDJ가 지금도 큰 울림을 준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빠가 TV 많이 나오고 하니까 좀 싫대요. 뭐 아빠를 커서는 자랑스러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자기한테 신경을 못 쓴다고 좀 서운해하고, 며칠 전에는 이제 영상 통화하는데 오늘도 집에 안 오면 아빠가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겠다고, 그래서 요새 아저씨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미안하고, 아직 어릴 때니까, 8살이니까 지금 하고 있는 메시지 그리고 하고 있는 어떤 행보들이 이제는 유튜브에 거의 반영구적으로 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대학생이 되고 성인 됐을 때 아빠가 나오는 영상을 보고 아 이때 멋있었다, 뭐 그렇게 해주면은 저는 만족합니다. 원래 운전하시는 거 좋아하세요? 네, 평소에는 좋아하는데 이번에는 선거 시작하고 한 번도 운전을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기자님께서 찍으시는 김에 저도 보여주기용인가요? 네, 약간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실제로 저도 계속 운전 가끔 해보고 싶다. 제가 순천 서울 장거리 운전을 꽤 많이 하거든요. 물론 모든 정치인이 꿈이 다 대통령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저도 뭐 마찬가지죠. 맞죠. 맞긴 맞는데 저는 정치인이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거는 대선 후보까지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말을 하자면은 대통령은 시대가 선택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선 후보가 일단 돼서 시대의 선택을 받을 만한 그런 큰 정치인이 되는 것을 일단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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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운전하네. 나 약간 보여주기 식으로 운전하고 있어. 나 간다. 맛있게 먹고 와. 잘 먹겠습니다.
사는 건 똑같죠 뭐. 저는 만화책 보는 거 제일 좋아하고, 저는 요새는 킹덤이라고, 제가 몇 년 전에도 와이프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여름 휴가를 4박 5일 동안 만화방에 간 적도 있었어요, 혼자. 네. 이제 여기가 저희가 미사리 있는 쪽인데요. 그 미사리에 보면은 송창식 선생님이 하시는 라이브 카페가 있어요. 송근데 이게 너무 홍보성인지 잘 모르겠지만,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송창식 선생님이 그 아쿠스틱한 그런 것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본인이 직접 설계를 아마 하셨을 거예요. 뭐 그럼 아이돌들 노래도 좀 아시나요? 네, 저는 뭐 제가 그럼 테스트 한번 가도 되나요? 아, 가시죠, 가시죠. 디토, 디토, 디로, 뉴진스 아니에요? 러브 다이브, 아이브 숨 참고 러브 다이브. 뭐 윤도현 이런 거 좋아해요. 약간 지르는 거, 나는 나비 같은 거. 사람들이 이준석보다 나은 게 뭐냐라고 하면 확실히 제가 노래 실력은 확실히 제가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은 한 70여 곳 중에 가장 지금 타격을 많이 입은 70여 곳의 점포 중에 거의 30개에 가까운 뭐 29개 정도 되는 점포가 문을 닫았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만큼 지금 이태원 상권이 초토화된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순천에서 총선할 때 20kg 빠졌거든요. 우와. 이 정도면 별로 안 힘든 하루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오늘은 뭐 연설도 잘 끝났고, 또 마무리는 오랜만에 불목 느낌 내면서 이태원에서 하니까 또 이태원 상권 회복에 대해서 나름 메시지도 전할 수 있고 캠페인도 할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되게 즐겁습니다. 제가 잘나서 그런 거가 아니라 국민의힘의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분들의 열망을 한 몸으로 다 받고 있습니다. 그 기대를 배신하지 않도록 윤핵관 이분들 다 확 날려가지고 집에 가셔서 편히 쉬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국민의힘을 꼭 올바른 길로 이끄는 그런 당대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난리를 그냥 돌려가신 거 아닌가요? 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아유,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네. 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네.